안녕하세요. 강성원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주제, MBTI로 본 성격 유형과 뇌파의 관점에서의 성격 유형을 서로 비교하는 그런 아주 참신한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MBTI는 마이어스 브릭, 타입 인디케이터의 약자로서 캐서린 브릭과 브릭스 마이어 모녀가 융의 성격 유형론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사람의 타고난 성격 기질을 분석하는 자가보고식 설문지입니다. 이제 융이라고 들어보셨죠? 프로이드가 있었던 시대에 거의 이제 쌍벽을 이루었던 정신분석학의 대가인데요. 융은 프로이드가 꿈을 기반으로 한 사람의 무의식과 심리를 분석하였다면은 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집단 무의식, 우리가 인류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형성되어 있는 그 집단적 무의식과의 개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람의 무의식을 분석하는 전문가였고요. 융이 바라봤을 때는 사람들은 타고난 성격적인 기질이 있다고 봤습니다. 크게 한 네 가지 이 관점에서 그것을 분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관찰하게 됐고, 그것에 각각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설문 도구를 이제 개발하게 돼서 이제 개발하신 분의 이름을 따서 MB, 그 다음에 타입 인디케이터의 TI라고 그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러니까 의학도 그렇고 정신과에서도 사람의 정신 질병을 주로 이제 다뤘기 때문에 정신 질병의 유무, 그래서 우울증이나 뭐 이런 불안증, 그 다음에 ADHD, 질병에 대한 것을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유념해 두진 않았습니다. 개개인의 기질이나 성격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병적인 것에 나타나는 형태와 원인에 대한 것을 좀 감별했기 때문에 사실 MBTI 같은 성격 기질 검사를 실제 진단을 하는 데 활용하지는 않았었죠. 지금도 그렇게 진단의 도구로서 활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MBTI는 타고난 유형을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한 차원당 서로 반대되는 성향이 두 가지씩 존재하기 때문에 4 곱하기 4 해서 총 16가지 기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왜 우리 흔히 내성적이냐 아니면 외향적이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처럼 안으로 수렴하는 그 이제 인트로버스 또 바깥으로 표현되는 익스트로버스 해서 I와 E라고 하는 내외로 구분하게 되고요.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로 활용하는 것이 내가 오감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정보를 기반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육감이나 촉이나 직관 같은 걸 통해서 판단하냐에 따라서 이제 S하고 N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 좀 감성이 풍부한 사람과 이제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뭔가를 세상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은 좀 이성적인 타입이 강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은유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이렇게 감각적인 정보들을 더 선호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feeling과 thinking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고하고 활용하는 정보들의 유형이 이렇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옳고 그름 또는 이제 호불호 이렇게 뭔가 나의 가치 판단이 뚜렷하게 이렇게 개입되는 그런 형과 있는 그대로를 좀 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이제 인식형, 퍼시빙하는 인식형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외향, 내향, 감각과 직관, 느낌과 사고 판단과 인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각각 유형이 나눠지기 때문에 총 16개의 그런 조합의 성격 유형들이 분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소위 말해서 체질이나 사주 팔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타고난 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한의학적 체질로 보자면 그 사람이 이제 물려받은 어떤 몸의 기질이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주팔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연월일시 언제 태어났냐에 따라서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기질 또는 심지어는 살아가면서 이어지는 펼쳐진 여러 가지 인연이나 운이랑도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믿었었는데 사실은 이제 현대화가 되면서 그런 개념들이 좀 많이 이제 희석이 됐었죠. 거기다가 이제 산업화가 되고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특히 한국 사회는 나의 어떤 개개인의
고유성이라든지 특성보다는 자기가 속한 뭐 동문, 문중, 소속에 대한 부분들이 더 컸지 개인에 대한 그런 개별성과 개성에 대한 것, 인식들이 사실은 없었는데 요즘 급격하게 사회가 초개인화가 되면서 Z세대들 중심으로 해서 개개인에 대한 어떤 다름 그리고 그 다름이 서로 자기와 잘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교수님의 MBTI는 뭔가요? 제 MBTI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MBTI는요, 저는 INTJ입니다. 보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약간 내 주변이나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아주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보지 못한 어떤 변화의 흐름이라든지 큰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측면들의 기질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용이 주도한 전략가이자 과학자죠. 네. 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윤PD님이랑 제가 예를 들어서 10대, 20대 때 만났으면 서로 너무 안 맞을 수 있는 거야. 윤필이 나만 보면 이렇게 재수없어. 막 잘난 척과 재수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INTJ가 앨런 머스크도 INTJ라고 하던데. 사실은 INTJ의 많은 사람들이 때를 잘 만난 불운의 천재나 몽상과 너무 과대한 비전을 피우다가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사기꾼 취급당한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극소수는 포기할 줄 모르는 강이나 이제 근성으로 될 때까지 해서 그 문턱을 넘으면 아, 이 사람은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뭐 천재, 대단한 사람 뭐 이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아, 푸틴도 푸틴 형님 좀 살살 해주세요 요즘. 자, 오늘 아주 특별한 두 손님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자, MBTI에 각각의 극과 극의 기질을 갖고 있는 그러나 한 첨단 IT 벤처기업에서 동료로서 근무하고 계시는 두 분의 게스트를 자, 초대를 하였습니다. 아이메디슨 전략팀의 김지우 대리입니다. 저는 좀 조용한 편인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촬영하면 성향상으로는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네, 사실 이제 원래 3순위였거든요. 근데 1순위, 2순위 그분들이 다 빠지면서 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부담감은? 좀, 네. 부담이 좀 있습니다. 저는 아이베리신의 품질 경영팀을 운영하고 있는 팀장 김영준입니다. 학년 대표, 과대표 약간 그런 스타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솔로시면 레저나 이런 걸 좀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 아, 제가 솔로라면 지금은 골프에 비칠 것 같고요. 관심이 일단 그쪽이고, 네, 혼자였으면은 정말 자유분방하게 잘 살 것 같습니다. 이런 말 안 되는데 우리 와이프가 안 되는데.